안녕하세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 방송과 그 다음에 오늘이 어떻게 내일 전략을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한번 시장을 보면 아침에는 좀 많이 끌어올리다가 좀 많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끝나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죠. 자,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도 역시 외인들은 끊임없이 매수를 가담했죠. 1월 31일인데요. 자, 금년 1월 달도 벌써 다 갔어요. 자, 오늘 외국인이 지금 2만 2,800억 680 기관 뭐죠? 외인이 혼자 다 사고요. 기관 및 개인은 전부 다 매도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막판에 매도하면서 많이 아침에 많이 올렸던 것을 전체적으로 하락의 방향으로 갔죠. 시간대별로 보면 지금 뭐 외국인들은 뭐 끊임없이 아침부터 계속 샀고요. 그다음에 투신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래간만에 샀네요. 개인들 역시 약세 국면으로 봤는지 차익실현 나왔는지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굉장히 비둘기발언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약보합으로 약 1.35포인트 빠졌으니까 뭐이 정도는 뭐 당연한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그죠. 코스닥은 오늘도 반등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대형주에서 떨어졌는데 중형주를 보면 반등을 했고요. 소형주도 역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봐도 네, 코스닥은 대형주고요. 중형주 예, 참 많이 갔습니다. 중소형주 오늘은 소형주는 떨어졌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특히 이제 그 환율 같은 경우를 보면 한번 볼까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주가는 지수는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환율 추세가 오늘 계속 떨어지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해주면서 오늘도 투자 집계를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되는 이 상황을 볼수 있죠. 한번 볼까요? 일별을 보면 끊임없이 매수해서 지금 거의 뭐 얼마 매수했는지 한번 대충만 그죠? 대충만 가져가도 지금 1주, 2주, 그죠? 3주 상당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1주. 2주, 3주, 4주, 거의 뭐, 예, 천억씩만, 2천억씩만 산다고 해도 4주면 얼마죠? 예, 4, 2, 8, 뭐요? 2천억씩만 산다고 해도 4주면, 5, 4, 20, 21이고, 예, 2천억씩은 2, 8, 26, 1조 6천억. 대충 지금 뭐, 예, 뭐 2조는 산거 같은가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이, 일단 뭐 북한 문제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중국 문제도 마무리 국면에 가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두려웠던 것은 미국인들이 금리 올리는 문제하고 또 하나가 애플 중국의 견제로다가 애플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의외로 괜찮아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반등, 또 반도체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은 인텔에도 졌나요? 예, 이래서 또뭐 말도 많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은 크게 어제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예타 면제 이러다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으로 24조 1000억 그래서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오늘도 건설주는 상당히 좋지 않나? 예, 연대건설을 한번 볼까요? 예, 건대건설이 있고요.
예, 오늘도 반등을 해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림산업은 오늘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자, 그죠? 예, 신고가를 내고 그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GS건설 실적까지도 좋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얘는 실적도 좋아졌는데 오늘은 조정받았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현 건설주가 이제 수혜가 3기 신도시에 이어서 또다시 예타 면제 전국 균형 발전으로 당연히 효과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자, 이렇게 일단 건설주를 보고요. 오늘의 또 하나의 핵심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보니까, 예. 그래서 제 조선업에 대한 강력한 상승 구도를 가져가지만, 이제 문제는 그것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어디로 넘겼냐면, 현대중공업으로 넘기고요. 대신 현대중공업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얼마를 받았냐면, 제3자배정 유상증으로 2조 861억, 2조 861억의 유상증자를 받아서 주식수가 609만 주인가요? 대충 9,570주를 주식수를 받으면서 현대중공업으로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유증으로 제3자배정 유증으로 봐면서 주식수는 넘기고 또 반대로 인수자금으로 뭐죠?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오늘 빅2 이제 저기가 돼버린 거죠. 조선사가 이제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강하게 올라갔고요. 일단 뭐 인수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삼성중공업 두 개의 주식이 이제 조선업이 두 개로 가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대신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은 대신 떨어졌지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유상증자시켜 주식수는 늘어나지요. 그 다음에 그 자금을 제3자는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우조선 인수하면서 이제 불협화음이 날것 때문에 이제 두려운 거지 아마 오히려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미포조선 떨어졌고 현대중공업 역시 네. 이제 해양 플랜트를 이제 그것을 팔아버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해양 플랜트를 팔아버리고 대신 이제 현대중공업은 배에 집중하겠다.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그 카타르 국왕이 와서 가스배를 LNG 가스배를 이제 60척을 수주한다. 근데 60척을 다 수주한다는 건 아니겠죠. 60척을 만드는데 과연 이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똑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금 유조선도 이제는 듀얼 엔진으로 가는 기술로 가고 특히나 이제 그 환경 오염 때문에 기름보다는 가스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직원들 간에 저기만 마무리만 잘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떤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공적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이 일단 산업은행에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한진해운이 그 세계 7위 기업, 국내 1위 한 세계 7위 기업이 파산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너무 커지니까. 근데 어쨌든 뭐 지금 LNG 기술력을 가진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그 다음에 LNG 기술력이 그 대우조선해양을 갖고 있어 지난번에 듀얼 엔진 만들었나요? 그런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아마 중국을 제끼고 아마 더큰 도약을 하지 않을까. 가볍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글래스톤호의 태평양상의 그 중국 배가 만든 지 2년 만에 고장이 나면서 기술진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패선 처리하면서
이태리 선박주들, 그런 선박주들이 우리나라에 오히려 수주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이번에 수주를 많이 했던 상황이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자 이게 구조조정하면서 그다음에 많은 회원 저기 노조들과의 이게 잘 융화가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 노조가 잘 융합이 된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잘 그것이 될지가 가장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래서 삼성정 그다음에 그 주식소관지 이렇게 되면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노조가 상당히 강성 노조가 현대중공업 노조도 강성 노조고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둘 간에 잘 융합이 될지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대체 반사적 이익을 얻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올라가고 대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떨어졌는데요. 대우조선도 피인수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마무리됐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은 대우조선의 양의 그 기술력, 그것이 오히려 중국의 가스배를 만들지 못하는 기술력이 오히려 압도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희망 때문에, 예,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수소차에 대한 조정을 받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수소차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일진 다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볼까요? 네, 잠깐 보고요. 그럼 대체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누가 올라가냐면 반도체 부품주들이 올랐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요. 네. 막판에 다 밀렸네요. 자,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그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강하게 올라가면서 잠깐 해외 연재를 보면요, 예, 오늘 조정을 좀 조정을 해서 다시 반등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렇다면 기관하고 개인은 팔았지만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올라가서 또 매물대에 가서 이미 조정을 받아서 당분간은 조금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오늘도 하이닉스도 조정했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료방송에서는 우리 유료원들이 부품주를 샀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오늘도 강하게 나갔고요. 또 장비주들이 얘만 나간 게 아니라 원익 IPS도 역시 강하게 나가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다면 강력 보유로다가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5G는 전체적인 실적이 부진하면서 막판에 이틀 동안 떨어졌는데 LG U+가 오늘 막판에 지금 반등을 해주는 그죠? 그 다음에 KT를 한번 보고요. KT도 어떻게 됐나요? KT는 더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또 SK텔레콤 SK텔레콤은 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통신 3사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실적은 그렇게 뭐 탁월하지 못했고 실적이 좀 부진했고 또 하나가 통신 3사 이제 5G 건설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5년간 20조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자에 들고 있으면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품주들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유비코스. 그죠? 유비코스가 있고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이게 다 부품주인데, 조정은 다 들어갔죠? 이수 페타시스. 왜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은 다 부품 그 다음에 R 대한광통신 RFHIC 이런 것들이 이제 연 상당히 실적도 좋고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뭐 KMW도 있고요, 그죠? 예. 그죠? 대한광통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인데요. 어쨌든 종목이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은 그래도 위에서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들고 가고요. 또 하나 이제 대신 이제 또 현대차는 지금 뭐 현대차와 그다음에 기아차가 또 파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뉴스를 보니까. 근데 또그잘 가다가 지금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쉽지 않을 것. 특히 이제 광주 일자리 창출이 합의가 끝나면서 오늘 광주 일자리 창출이 그러면 이제 임금이 자기네도 떨어뜨린 게 아니냐. 2021년도인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굉장히 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서 또 나오나요? 오늘 뭐 파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역사적 전환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또이 기아 노조하고 현대차 노조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지가 사실은 걱정인 거죠. 그죠? 최근 뭐 대통령까지 참여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혁신적인 포용 국가로 가는 길로 해서 완성차 공장이 새로 지어진다. 이건 굉장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잘 고용이 잘 마무리돼서 서로 간에 상생 협력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어디까지 노조들이 파업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대차 완성 공단을 또 만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소차에 대한 로드맵을 간다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문제는 노조의 갈등이 없어서 잘 갔으면 서로 양보 협력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거기에 장비주뿐만 아니라 그죠? 수소차에 대한 장비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가 있어. 그 외에 일반 완성차에 대한 것도 아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죠. 예, 그렇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또 SL도 가고요. 부품주가 자동차도 현대자동차도 반등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태원물산이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잘 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배터리가 세방전지인가요? 세방전지.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질 거. 오늘은 거기에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서 제약 바이오가 지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사서 우리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아직 매도는 안 했습니다. 대웅제약이 이제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하고요.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이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거기에다 바이오까지도 오늘 강하게 나갔죠. 바이로메드가 또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그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거기다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이 오늘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의 그 제약바이오가 지금 주도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주도주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종목, 실적이 괜찮은 종목 바이오도 들고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웅제약이 나가면 한올바이오도 같이 나가니까 같이 보면서 어우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저희 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인데 그럼 내일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물론 지금 중소형주장이니까 중소형주 담아야 되는 거 기본이고요.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종목 하나가 이제 삼양식품이었는데요. 오늘 이틀 동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매수가 담하고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15%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게 이슨 무슨 일이냐면 그동안에 이제 전후적인 횡령 문제가 생겨서 부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남편은 구속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니야. 닭볶음면은 계속 잘 팔린다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강력하게 나가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지금 거의 이틀 만에 15% 이상을 수익을 내는 이런 상황이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갈지를 잘 판단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결국은 수익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 위주로다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실적이 개선된 종목은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까요? 신고가 행진을 또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올라갔던 그 예타 면제 종목들은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쉬는 편이고요. 나머지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실적 개선주들, 예, 실적이 좋은 종목들, 거기다가 이제 화학주들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일부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아마 이 정도를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수소차에 대한 반등이 주말이니까 오지 않을까. 또 특히 이제 내일 장이 열리고 나면 설날 연휴로다가 수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아마 강한 상승을 해줄지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은 종목, 실적이 일단 개선되는 종목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전략은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업종이 강한 종목들을 쭉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마 시장에서는 오히려 환호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에 대한 반등이 아마 내일은 나가지 않을까. 이건 뭐 추측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거 맞는다 이런 건 장담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가면 상당히 좋아질 종목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실적을 바탕 위에 간다. 그렇죠? 실적 바탕 위에 가는 종목들이 뭔가요?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그죠? 내일 양봉을 내준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 신고가를 내고 조정받는, 또 미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돈을 잘 벌면서 가는 종목입니다. 그죠? 예, 미코라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뭐 평화전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뭐 원익 IPS라든지, 그죠? 원익은 이번에 원익 테라세미콘을 그 OLED 종목을 합병하죠. 이런 것들.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매수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하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실적이 개선돼서 갔더니 아 이게 중소형주로다 뭐 엄청나게 날라가니까 참 여기서 매수했는데 지금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상당히 무섭게 나가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형 주장에 굉장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 그죠? 그런 것을 매수해 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죠? 예 이번 장에 시장이 빠르게 상승할 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수익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지지 않을까. 근데 급등 나간다고 해서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실 종목에 대한 이번 3월 말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종목들을 다시 예, 깡통 날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 너무 예, 몰빵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시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서 제가 지금 모두 부자 되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가 될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예.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점은 거의 전반적으로 언급해드렸으니까 어떤 종 제가 지금까지 언급해 드리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예,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거나 또는 부실 종목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뺀 겁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중에서도 예, 잘 가는 종목들 이런 걸 위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